리조트예요. 리조트에서 저희가 선셋을 보려고 왔습니다. 이야. 네, 가서 저기 코타키나발루에서 바다에서만 봤는데 또 이 산에서 보게 되네요. 와. 야, 또 여기 또 사람이 있네요, 이렇게. 야. 아름다운 곳은 또 사람들이 아는 것 같아요. 뭐야, 와. 들어오는 데만 일단 10링기 줘야 돼요. 약 한 2,800원 정도. 네, 사람들이 이제 사진 찍으려고 정신이 없네요. 와. 카페에요. 와. 거의 아마 선셋 카페라고 얘기해도 네, 될 것 같습니다. 야, 리조트인데. 와, 이런 데도 리조트라 생각을 했네요.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가씨들 또 만났는데요. 한국에 놀러 오셨대는데 여기 묵고 있다네요. 와. 야, 제대로 놀 줄 아네. 개가 저기 있고요. 여기서 데이트라고 합니다. 네, 이제 6시 45분. 정말, 선셋이 점점 저물고 있고요. 여기가 고산지대라 기온이 30도 안 넘어요. 24도, 25도입니다. 아름다운 일출과 월출과 또 야경, 네, 코타키나발루 다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. 아, 코타키나발루 오시면 여기서 1박, 2박 정도를 편안하고 여유 있게 보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바로 옆에 또 패러세일링 예, 이제 선셋과 야경을 예, 같이 볼 수가 있네요. 야, 여기 정말 좋네요. 아, 어둡다. 아, 예. 저녁을 먹는 곳입니다. 아. 마시면서 아 정말 편안한 그 와 시원한 바람을 느끼면서요 마시는 커피는 한낮이 그 여름인데 춥습니다. 예. 긴팔 입으셔야 되고요. 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녁에는 이브닝에는 초저녁에는 선셋, 저녁에는 야경, 그리고 아침에는 멋있는 선라이즈 일몰을 볼 수가 있는 곳입니다. 아.